석고대죄. 출전. 사기 범수채태결전. 한자풀이. 석. 자리석. 고. 말을. 볏짚고. 대. 기다릴 대. 죄. 허물죄. 해석. 볏짚을 갈고 엎드려 벌주기를 기다리다. 의미. 스스로 죄를 책임지고. 임금의 처벌이나 명령을 자청해서 기다린다는 뜻이다. 고사. 사기 범수채태 결전의 기록이다. 진나라의 승상이었던 범수는 조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정한평이라는 인물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정한평은 조나라를 공격하러 가게 되었으나 도리어 조나라의 군대에 포위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정한평은 자신이 데리고 있던 병사 2만 명과 함께 조나라에 항복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정한평을 추천했던 범수는 멍석을 갈고 벌을 받기를 기다렸다. 당시 진나라의 법에 따르면 사람을 추천하여 등용했을 때 추천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를 추천한 사람도 벌을 받아야 했다. 법대로 하면 범수는 죽어 마땅했으나 소양왕은 범수를 매우 신뢰하여 범수의 이 일을 발설하는 사람을 오히려 죄로 다스리겠다고 한 것이다. 즉, 범수의 실수를 덮어준 것이다. 이처럼 석고대죄는 진나라의 승상 범수가 자신이 잘못 천거한 장한평의 잘못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처분을 기다렸던 것이다. 윗글을 종합하면 잘못에 대해 스스로 반성과 책임지는 문제에 대한 문제를 사마천이 역사의 실례에서 찾아 제기한 기록이다. 그는 판결이나 하명이 내려오기 전에 먼저 적극적으로 자책하는 자세를 보이고 직접적인 범죄의 행위자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연루되거나 관계된 경우에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의미로 형성된 고사성어가 바로 석고대죄이다.